그다음에 이제 이 복근 운동에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부분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손 내리고 편하게 그냥 누워서 들어요. 좋겠다. 복근 운동을 하면 복근이 선명해지나? 그럼 뭐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뭐야 그럼 복근 운동을 왜 해? 그렇죠. 아, 유튜브 보셨구나. 역시. 그러니까 복근 운동은 복벽에 있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지 복근을 선명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복근 운동을 하면 뭐 뱃살이 빠진다? 1도 도움이 안 되죠. 1도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뱃살이 빠지고 복근의 선명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유산소 계열의 운동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왜냐면 지방을 에너지화시키는 그런 활동이 유산소 활동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운동, 이건 저항 운동이잖아. 그러니까 이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복벽에 있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기술에 해당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뭐 크런치다, 뭐 레그레이즈다, 뭐 윗몸 일으키기다, 뭐 행, 뭐 레그레이즈다 하는 이런 용어들 자체는 복벽에 있는 근육에 자극을 주는 하나의 기술에 불과한 거지. 그 운동법들이 복근을 선명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건 이론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는 복근에 있는 근육을 자극 주는 방법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걸 선명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근데 내가 복근 운동을 하면 이왕이면 선명해지면 좋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용해야 되는 방법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복근 운동은 하나의 자극법이니까 이 자극법을 여러 가지를 쉬지 않고 묶어서 진행을 했을 때좀더 복벽의 강화도 얻고 복근의 선명함을 얻을 수 있는 접근법이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활용해야 되는 게 자이언트 세트나 슈퍼 자이언트 세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복근 운동은 그냥 단순하게 무슨 뭐 여기 누워가지고 뭐 크런치 한뭐 200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한 번에. 물론 지구적으로 하는 거겠지. 근데 그런 한 가지 운동 방법을 가지고 계속 지구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그런 방법론보다는 우리가 유산소 운동 같은 거 살펴봐도 런닝머신에서 그냥 매뉴얼로 놓고 그냥 2시간을 계속 뛰는 거 하고 뭐 빠르게 뛰었다가 조금 뭐 천천히 뛰었다가 좀 걸었다가 또 다시 빠르게 그런 인터벌 트레이닝이 훨씬 더 유산소 뭐 지방 에너지 동원율이 높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복근 운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다양하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는 레그레이즈 하시고 레그레이즈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치고 저기까지 쭉 내렸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 내리고 손머리 그다음에 크런치를 들어가는 거죠. 크런치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듯이 좀더 올라가요. 스톱. 아니야.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안 돼. 좀더 올라와. 스톱. 요게 준비예요. 그럼 여기는 이미 지금 꽉 힘이 들어가 있어. 이 상태에서 복근을 활용하고 상지를 어디로? 하지 쪽으로 조금 더. 요렇게. 그다음에 내리는 동작은 요만큼. 왜 이게 또 동작이 이렇게 짧아야 될까? 또 복근 운동은. 레그레이즈는 길었잖아. 근데도 크런치는 또 짧게 하라고 그러죠. 지금 또 제가. 그죠? 실질적으로 복근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백선이라고 하는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죠. 백선 들어봤지, 백선. 리니어 알바. 만약에 백선이 없다면 트렁크의 회전, 뭐 상지의 굴곡, 그다음에 신전 이런 동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 팔이 위팔뼈가 있고 아래 전완뼈가 있죠. 요거를 똑 잘라내면 요 팔만 남지. 그러니까 여기는 상완 2두와 상완 2두가 3두가 있잖아. 이게 없으면 얘는 운동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냥 통이야, 통. 아니,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만약에 이게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있지 않은 그냥 하나의 끼다란 그냥 근육 조직 하나로만 존재한다면 체간 굴곡을 처음부터 여기서 한 번에 이거밖에 못 하는 거지.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이해하세요? 그게 바로 백선의 기능이야. 그래서 이렇게 금이 있잖아. 그래서 조각. 그래서 뭐 식스팩 그러기도 하죠. 네? 그렇게 조각 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아니, 그러니까 백선에 의해서 조각이 나 있는데 왜 그렇게 조각조각 만들어 놨냐? 체간 굴곡, 체간 신전, 체간 회전.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하면 운동성 확보. 어떤 그 상지의 운동성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트렁크도 돌리고 이렇게 굴곡도 시키고 신전도 시키고. 아니 구부리고 피고 돌리고라는 용어보다 체간 굴곡, 체간 신전, 체간 회전 이게 더 있어 보인다고 그랬잖아. 그지? 영어로 트렁크 트위스트, 뭐 트렁크 프랙션, 뭐 트렁크 뭐 익스텐션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해도 되고. 그지? 어제 얘기했잖아. 좀더 우리가 좀 있어 보이게 이야기를 하자. 있어 보이게. 맞죠? 그래서 다시 크런치하면 여기서 이제 최대 수축이 이루어지고 이게 준비 자세죠. 여기서 더 최대 수축.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조금만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백선에서 조각조각 나눠져 있으니까. 요만한 근육의 가동 범위가 수축해야 요만큼이고 신전에 요만큼일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윗몸 일으키기. 물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니 뭐 근전도적 검사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며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여기에 좀 이렇게 뭐 강력한 어떤 그 자극이 전달되는 어떤 그런 방법론은 윗몸 일으키기 하는 시트업이라고 하는 방법보다는 요 크런칭 방법이 훨씬 더 조각조각의 어떤 그 복부 직근의 자극적 강도를 높이는 하나의 접근법이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한번 여기 펴고 레그레이즈를 한번더 해요. 원래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요번에 좀 추가시키고 싶은 거, 요번 기수는 이제 좀 다른 기수하고 좀 다르게, 이거는 제가 이미 유튜브 영상에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똑같이 설명하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추가를 시켜서 등척 운동을 여기에 병행을 시키겠다라는 거지. 왜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의 어떤 그 방법론에 보면 등척 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등장 운동이라는 게 있고 등속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웨이트 트레이닝의 종류예요. 세 가지로 나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어떤 운동 방법은 등장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 가장 많아. 즉 이렇게 아이소토닉이라고 그래서 근육 길이를 길게 뭐 짧게 길게 짧게 길게 하는 이런 그 근육의 길이 변화가 있는 어떤 운동법들을 이걸 가장 많이 하고 있을 거야. 그죠? 반면에 이제 보디빌딩 포징과 같은 어떤 이러한 포지 그 동작은 뭡니까? 등척이죠. 아이소메트릭.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근육의 활동이나 이제 활성화 같은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면 복부라고 하는 근육이 그냥 복부 직근만 있는 게 아니고 외사복근이라는 근육도 있죠. 그 근육을 벗겨내면 그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 복직근초라고 하는 근육, 그다음에 내사복근이라고 하는 이런 뭐 심층 근육 또는 표층 근육 이런 거 들어봤지? 글로벌 머슬이냐? 로컬 머슬이냐? 글로벌 머슬이 있어 보여? 로컬 머슬이라고 하는 게 있어 보여? 글로벌, 겉에 있는 근육. 네. 그다음에 로컬 머슬,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거. 그래서 이 근육 자체를 다 같은 근육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겉에 있는 근육만 움직이는 것보다는 겉에 있는 근육이 움직일 때 안에 있는 근육이 같이 호흡을 맞춰주거나 같이 활성화가 되면 더 포스가 세질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프랭크 할줄 알죠? 프랭크. 프랭크 한번 해보세요. 근데 여기가 올라오면 안 돼. 그다음에 지금은 너무 다운 시켰잖아. 여기 싹 올려주고 견갑골이 이렇게 모여줘야죠. 이렇게 내려가려는 소리가 아니라 수평이 되게. 그러니까 스파인이 완전히 일직선으로 쫙 펴져야죠. 오케이. 앞으로 넘어갔어. 그다음에 상체 조금만 들어요. 오케이. 요거 살짝만 더 들어주고. 그래서 여기 요 스파인 자체가 이렇게 일직선화 딱 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근 운동 이렇게 하면은 수축하는데 얼마나 있어요? 2초도 안 있을 거라고. 잠깐 수축이고 펴고, 잠깐 수축이고 펴고. 그러니까 겉에 있는 어떠한 그 글로벌 머슬들은 활성화가 되겠지. 근데 로컬은 너무 그 수축 그 소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전혀 자극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등척 운동이라는 거를
등장 운동과 병행을 시키는 슈퍼 자이언트 세트의 복근 운동법이 훨씬 더 효율성이 높고 코어도 강화되고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복근 운동법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진행해보면 좋다라는 거지. 지금 말하는 동안 한 30초 됐겠죠? 힘들어요? 예,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내려? 살살. 그쵸.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하늘 보고 누우시고. 그러니까 루틴을 다시 얘기하면 처음에 레그레이즈를 먼저 해. 그 다음에 프랭크를 30초 잡아. 그 다음에 다시 크런치를 해.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프랭크를 또 해서. 아직 두 동작이 더 남았어요. 프랭크를 또 해서 30초 잡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30초 했다고 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해서 내려오고, 다시 하늘 보고 누워서, 뭐 레그레이즈를 한 번 더 해요. 아니, 레그레이즈. 아, 레그레이즈. 정신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뭐, 엎어졌다, 엎어졌다, 하늘 봤다, 엎어졌다, 하늘 봤다, 그러면서 막,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러니까 정신이 없죠. 이렇게 또 동작을 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 애청자들이 본인의 이 동작을 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하셔야 돼. 그리고 잘 하셔야 되고.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프랭크로 가야죠. 사이드 프랭크 할 줄 알아요? 사이드 프랭크. 응. 그러면 이제 저쪽 보고, 옆으로 이렇게 팔 대고, 그 다음에 발 모으고, 쭉 펴요. 발을 쭉 펴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들어.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위로 펴세요. 손바닥 펴세요. 시선 이거 보세요. 시선은 이 손끝을 보는 거야. 그 상태에서 여기를 살짝 들어 올려. 그 다음에 몸을 살짝만 트위스트해. 스톱. 여기 살짝 더 들어줘봐. 여기 힘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사이드 쪽에 들어오죠? 예. 여기 사이드 플랭크예요. 시선 여기를 보는 게 좋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좀 더 자신 있어지면 어떡합니까? 요거를 더 뒤로 보내죠. 그 다음에 몸, 그쵸, 요 정도. 자신 있죠? 아, 힘들어. 아니, 요거, 여기 고개가 내려가면 안 돼. 이거 계속 봐. 자신 있지? 괜찮죠? 아, 네. 여기서 좀 강도를 올리고 싶다. 그러면 한쪽 다리를 들어. 이게 쫙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러니까 아직 초심자라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해. 예, 했다고 쳐. 사이드 플랭크 했죠? 예.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가 남았어요? 레그레이즈 하고 사이드 플랭크 했잖아. 예. 그러니까 이번엔 크런치가 남았지. 크런치를 또 해.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크런치를 또 했다고 쳐. 아시겠어요? 그럼 아까 이쪽 우측을 했죠? 그럼 좌측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저를 보고 사이드 플랭크 하고 손 올리고 자기 시선은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이게 똑바로. 그다음에 시선은 손끝을 보고 그게 완성이 되면 여기를 살짝 들어주는 거야. 그다음에 허리를 약간만 뒤로 아예 이렇게 트위스트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들어봐. 그럼 여기 힘 딱 들어오죠. 예. 이 상태를 30초 했다고 치고 그다음에 내려와서 여기를 이렇게 잡고. 자, 이렇게 해서 손바닥, 아니, 이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여기를 펴봐요. 허리가, 하이퍼 여기가 되면 안 돼. 여기에 힘이 들어가면 안 돼. 네. 그럼 복부가 이렇게 쫙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네. 네. 그 다음에 시선 위에 보고, 약간 위에. 그 다음에 목을 이렇게 틀면서 시선을 저쪽을 이렇게 봐요. 이 동작을 하고 있으면 이게 장요근까지 스트레칭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팔을 딱 놓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야 돼. 복근이 지금 왜냐면 이 상태에서 여긴 고정시켜놨지. 정지점을. 그 다음에 가슴을 하이퍼 시켰잖아. 즉 기시점이지. 기시점은 고정시켜놓고 정지점을 거상시키죠. 그래갖고 복근을 쭉 늘리는 거냐. 이쪽에 스트레칭 시키는 거지. 그죠? 이 상태에서 호흡을 뱉어줘야 돼. 호흡을 뱉으면서 그러면서 스트레칭하면 복벽이 쫙 당겨지는 게 느껴져요? 지금. 허리에 힘 들어가면 안 돼. 절대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허벅지가 땅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돼. 허벅지가 완전히 땅바닥 쪽으로 완전히 가라앉아야 돼. 자석같이 쫙 붙으면서 내려앉아야 돼. 그런 느낌을 자기가 만들어줘야 돼. 온다고 그래. 그런 느낌 온다고. 오고 있죠? 촬영하고 있으니까 온다고 그래야 돼. 그죠? 잘 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을 약간 저쪽을 봐요. 그러면서 고개도 살짝 이렇게 들어줘야지. 그러면
이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이쪽 다리의 안쪽 장요근이 쭉 늘어나는 일리오소스라고 하는 장요근 아시죠? 장요근. 장요근이라고 하는 근육까지 스트레칭 시킬 수가 있는 동작이에요. 이게. 이것도 SMR이죠. 자가근막이 완법. 그 다음에 고개를 다시 이렇게 봤다가 다시 들고 저 이번엔 반대쪽 봐야지. 항상 좌우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이쪽하고 그냥 아 끝! 그러고 내려와 뿌리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후 하면서 하는 게 원세트야. 자, 이번엔 그럼 풀로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풀세트를 한번 해보겠다. 15, 15, 15, 15로 가는데 레그레이즈를 처음에 15개, 그 다음에 프랭크 30초. 알겠어요? 그 다음 뭐 크런치 15개, 그 다음에 프랭크 30초. 다시 레그레이즈 15개, 사이드 프랭크 30초. 그 다음에 다시 크런치 15개, 그 다음에 반대쪽 사이드 프랭크 30초. 그 다음 다시 돌아 누워가지고 복부 스트레칭, 장요근 스트레칭, 장요근 스트레칭 여기까지 1세트야. 알겠죠? 이걸 한 4세트 정도를 매일 하면 여기가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이것도 좋아지지만 코어 자체도 좋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벤트오버 동작이라든지 기타 이제 뭐 다른 스쿼트 동작이라든지 뭐 고중량, 그 다음에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도 코어의 중심이 무너지면 벤치프레스 못 해요. 코어는 다 중요해. 뭐 어떤 뭐 바벨 컬이든 뭐 스탠딩 자세에서 진행하는 뭐 프레스 방법이든 뭐 하다 못해 뭐 이두가 바꾸네 어떤 컬 동작에서도 코어의 균형이 유지가 안 되면 사실 안 되는 거지. 동작은 완성되기 힘들죠. 그래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카운트도 해 주시고. 자, 준비. 15개. 자, 시작. 여기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게 배가 볼록 튀어나오면 안 돼. 호흡을 계속 뱉으면서. 둘, 셋. 천천히 호흡을 뱉으면서. 둘, 그렇죠. 마지막. 다음에 프랭크. 이게 곧 앞으로 유행될 복근 운동법이에요. 자, 프랭크 잡았어요. 자, 준비 시작. 여러분은 하나, 둘, 셋, 넷. 몸을 약간만 앞으로. 그렇지. 살짝만 더 들어주고. 여기 모아주고. 그렇지. 왜 힘들어가죠? 뭐 계속 다섯, 여섯이야. 30조. 20. 그죠? 21. 22. 이렇게 세줘야 돼. 이 사람은 지금 계속 하나, 둘 이러면 다섯, 내가 왜 다섯 개밖에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내려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천히. 이 동작을 빨리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하늘 보고 누우셔갖고, 이번엔 크런치. 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짧게 해야 되잖아. 셋, 둘, 셋. 넷, 둘, 셋. 그렇게 윗몸을 이렇게 같이 하지 말고 여기서 다시 올라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게 더 강력하게 올걸? 그죠? 강력하게 와요? 예, 많이 옵니다. 네. 등 다지 않게. 그렇지, 요거, 요거. 15개 했대. 다음에 이제 다시 프랭크. 무릎 꿇고 있는 나도 힘들어. 자, 다시 프랭크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그렇죠. 살짝 더 들어주고 몸 좀만 앞으로. 그렇죠. 조금 더 들어주고. 오케이. 이 30초가 너무 빠른데? 초 단위로 해줘야지. 16. 17, 18, 19, 20, 요렇게 해요. 자비를 베풀면 안 돼. 힘들어? 아, 네. 시선을 정면을 봐야 돼. 네, 여기 이게. 그래야 화면에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 이게 푹 떨어지면 천천히. 많은 분들이 이 동작을 보고 할 거라니까? 그 다음에 다시 레그레이즈.
근데 팔은 이렇게 구부리지 말고 가급적 펴고 조금만 넓게 잡아요. 네, 주관절 이렇게 펴지게. 그렇죠. 그다음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되죠. 그래야 이게 완전히 거상되겠지. 자, 다 그래도 시작. 자, 하나, 둘, 셋. 둘, 둘, 셋. 좀 빨리. 셋, 둘, 셋. 넷, 둘, 셋. 다섯, 둘, 셋. 여섯, 둘, 셋. 일곱. 열다섯 개.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호호 뱉어줘야 돼. 다섯, 둘, 자, 사이드 플랭크. 저쪽 보시고. 이게 조금 힘들어요. 예, 발 위에 탁 올려놓고 시선. 예, 이 손끝은 정확하게 여기. 그러니까 본인은 이 손끝을 자꾸 하늘로 치솟는다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시선은 여기를 계속 보고 있고 자세가 완성되면 살짝 들어줘. 오케이,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왜 자꾸 떨어져? 이렇게 올라와야지. 그러면 약간 그렇죠. 이건 계속 위로. 딱 좋아요. 조금 더 올려주면 그렇지. 이게 몸이 부들부들부들 떨려야 돼. 막 근육들이 막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부들부들. 천천히. 그렇죠. 네, 그 표정은 진심이죠. 네, 마지막 크런치. 자, 손머리. 자, 준비. 아까 같이 막 확 빨리빨리 하면 돼. 시작.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여기까지. 넷. 둘, 셋. 그렇지. 다섯, 둘, 여기까지. 셋. 여섯, 둘, 여기까지. 셋. 일곱, 둘, 셋. 그렇죠. 이제 감 잡았어요. 아홉, 둘, 복부에 오죠? 예. 열,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둘, 이런 곡소리가 나와야 돼. 둘, 셋. 넷, 둘, 셋. 마지막. 다섯, 둘, 그렇죠. 셋. 이제 저 방향으로 사이드 플랭크 마지막. 기분 좋은 한숨이죠, 그거는. 자, 손 올리시고 힙 들어 올리시고 더 조금 더 중심 잘 잡고 요거는 더 위로 치솟고 시선 살짝 더 올려주 아니 틀어버리면 안 돼. 처음엔 올려. 그렇지. 거기서 살짝 오케이 요 정도 조금 더 올리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이 내려가면 안 되지. 그렇지. 여기다 바늘을 하나 이렇게 세워놓으면 딱인데 조금 더 올려야 돼. 그렇지. 이쪽이 좀 약해. 예. 그죠? 중심 잡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앞으로 그 연습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좌우 부분에서 이쪽 부위가 좀 약한 거예요 지금.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이쪽이 신경 써야 돼. 이쪽은 약하기 때문에 5초를 더 하겠습니다. 좀 더 올리세요. 조금 더 올리세요. 그렇죠. 하나, 5초만. 32, 33, 34, 35. 내려갈 땐 천천히. 그렇죠. 자, 이제 천천히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돼. 살짝 일어나서 이제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이제 같이 일어나서. 아, 스트레칭은 뭐 그냥 좀 빼고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갖고 이제 지금 느낌을 화면을 보고 어떤 느낌이 셨는지 솔직하게. 운동 그만해야겠어. 네? 너무 힘들었어. 아니 운동을 그만해야 될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벽에 전달되는 느낌 터질 것 같습니다. 터질 것 같아요? 정말?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 복근 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던 어떤 그 일반적 한 동작을 가지고 많이 하는 어떤 이러한 그 방법으로 진행하지 말고 지금같이 뭐 제가 이번 그 영상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이번 기수 교육에서 사실 이거는 과거에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 4기 교육 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등장 운동적 방법으로만 제가 그 영상에서 제공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이제 그 추가적으로 등척 운동이라는 방법과 등장 운동을 좀 병행시켜서 하나의 어떤
슈퍼 자이언트 세트법을 만든 거 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운동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이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벽이라고 하는 근육에도 자극을 주는 거지만, 그 심층 근육에 있는 그 로컬머슬, 즉 내사복근이라든지 복횡근 부위에도 같이 자극을 병행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코어를 안정화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점을 우리가 함께 얻을 수 있는 그런 복근 운동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느낌 좋았어요? 아, 아주 좋았어요. 네. 이 방법들을 계속 좀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복근 운동 방법에서 이제 오늘 이게 실기 이게 마무리야. 그래서 혹시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복근 운동 없지요? 네.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가슴 운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